안녕하십니까. 키움이오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이제 순위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데, 순위 싸움 중인 팀끼리 붙었을 때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지 좀 딜레마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활용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독 2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데 1, 3위가 붙었다. 이럴 때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되냐? 저희는 무조건 위만 보고 갑니다. 하위 팀을 견제하기보다는 위 팀을 따라잡는 게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위에 있는 팀의 상대 팀을 응원해 주시는 게 저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비결이거든요. 이런 거 참고해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랑 한 배 탄 것처럼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블헤드 1차전은 사실 하루 휴식이 부여가 됐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더블헤더에 임하게 됐었고, 이승호 선수가 좋은 제구로 스트라이크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직구랑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상대 타자들을 잘 막아줬던 게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선수가 커맨드만 잡히면은 굉장히 좋은 공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맨드가 잡히면서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모든 구종 다 좋은 투구를 보이면서 상대 타자들을 가볍게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앞으로도 이승호 선수가 계속 흔들리지 않는 커맨드로 가져갈 수 있으면 선발 한 축 로테이션 돌면서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필승조 김태훈 선수가 올라와서 이닝을 잘 막아주고, 이영준 선수, 조상우 선수로 이어지는 개투가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1차전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타선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선제 3점런이 나오면서 조금 기선을 제압했고, 원래 7개를 얻어내면서 주자를 많이 스코링 포지션에 갖다 놓을 수 있었고, 여기서 또 장타가 터지면서 득점을 한 것이 공격 쪽에서는 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타석 대비 볼넷이 압도적으로 1위 팀이에요. 투수들이 볼넷을 내주는 것도 최소 1위거든요. 팀이 4년간 구축해온 시스템으로 타자들은 안타와 볼넷을 하나의 같은 영역으로 치고, 투수들은 피안타를 맞는 게 볼넷을 내주는 것보다 데미지가 덜하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구단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잡아온 거라, 남은 97경기 동안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계속해서 높은 순위로 랭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블헤더 2차전은 한현희 선수가 사실 경기 전부터 조금 무릎이 삐끗한 상태로 경기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제구가 많이 몰리는 모습도 있었고, 좌타자를 상대로 직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제구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다행히 2회부터는 한현희 선수가 제구의 안정을 찾으면서 5회까지만 투구를 하면서 급하게 투수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덕희 선수가 추가 실점을 주면서 패색이 조금은 짙어졌었어요. 이날 차우찬 선수의 공이 굉장히 위력적이었거든요. 좌타자한테 슬라이더, 우타자한테 포크볼이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존으로 들어오면서 6회까지 차우찬 선수한테 완전히 좀 틀어막혀 있었는데, 7회 초에 박동원, 허정엽, 김혜성, 전병우가 연속 4안타를 때려내면서 4득점으로 턱밑까지 추격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 투입된 양현 선수랑 안우진 선수가 완벽하게 상대를 틀어막아주면서 결국 9회에 저희가 찬스를 잡게 됩니다. 대타로 들어선 주유성 선수가 선두타자 볼넷으로 나갔고, 서건창 선수까지 연속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김하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가 대기에 있는 과감하게 뒤에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를 믿고 김하성 선수한테 번트를 수행하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정우영 선수가 만루책을 썼어요. 상대팀인 저희가 봐도 만루를 채워서 병살 플레이를 노리는 게 이 시점에서는 맞는 선택이었고, 정우영 선수가 제구가 밖으로 좀 볼로 많이 빠졌는데 박병호 선수가 친 공도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투심 패스트볼이었거든요. 역전 만루 홈런을 터뜨리면서 한순간에 승기를 가져오게 된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더블헤더 1, 2차전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박병호 선수가 홈에 들어올 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한 점, 전병호 선수도 역시 홈에 들어오면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한 점,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했던 더블헤더였어요.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다 반영돼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재 떡아웃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헤더를 하고 와서 휴식이 부여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영원 선수를 일찍 내리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4회에도 이제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결국 문선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간용 선수를 상대로 야수들은 계속 출루를 하고 찬스를 잡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는데, 끝끝내 적시타가 터지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고, 허정엽 선수와 김혜성 선수가 상대 마무리 문경찬 선수를 상대로 연속 홈런을 쳐내면서 다음 날을 기약했던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키시의 경기였습니다. 초심 패스트볼을 70% 넘는 스트라이크 비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피칭이 들어왔고, 체인지업을 섞어내면서 무빙이 심한 공을 상대 타자들이 전혀 공략해내지 못해서 빗맞은 타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7회 2루타를 막기 전까지 퍼펙트 피칭을 보여줄 만큼 위력적인 투구를 해나갔고, 팀 승리를 위해서 완복을 포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팀의 승리는 본인이 지켜준 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팀의 승리를 지켜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펙 받아도 아깝지 않은 투구를 본인이
해낸 것이기 때문에 타선은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3회 연속 안타가 나오고 이정호 선수의 싹쓸이 3루타가 나오면서 승기를 잡아갔고 4회에 무사 2, 3루 찬스에서 7, 8, 9번이 이거를 살려주지 못하면서 승부가 약간 상대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요키시 선수가 다음 이닝에서 바로 3자 범퇴를 기록하는 등의 호투로 지켜줘서 저희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차전은 모든 것이 요키시로 귀결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8연승이 살짝 끊긴 점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남은 경기 97승이에요. 97승을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